네, 어제 그 법원이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의결, 7월 31일 의결에 대해서 집행,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하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용했습니다. 어렵지요? 집행정지 신청 인용.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당 기간 MBC 이사들 못 바꾸고 사장 못 바꾼다. 근데 아직도 여당은 오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MBC의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방통에서 나와 계신 분들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그동안 MBC를 통째로 특정 언론사를, 그것도 공영방송사를 비정상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규정 매도해 왔습니다. 어떤 언론사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고 또 합당한 비판이 있으면 그 언론사는 정정 보도 등으로 반성하고 고쳐야죠. 그런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정 언론사를 비정상이라고 전제할 만한가? 참고로 이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를 앞세워서 MBC 때려잡는데 아주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MBC한테 부과된 제재들,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MBC 이미 그 재승인 탈락 사유가 됐을 거예요. 다행히도 법원이 지금 소송 걸 때마다 MBC 손을 다 들어줬습니다. 여당에서 들고 있는 MBC의 보도 사례들에 대해서 방심위의 제재가 그 효력이 지금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앞세워서 MBC가 지금 비정상이다. 어제 그 법원에 일종의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논평 제목이 정상화 지연입니다. 이런 정부 여당 믿고 방통위에서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정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법리 구성이 되어 있던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31일에 방통위 의결은 엉망진창이었다. 방통위의 소송 대응도 엉망이었다. 결정문 꼼꼼히 읽어보시고 항고 포기하십시오. 항고 어디다가 합니까? 가처분 항고는 해당 재판부에다 하는 겁니다. 판단 달라질 일 없어요. 소송비 이미 다 썼는데 더 쓰지 마십시오. 우리 과기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네, 인사청문회 때 한국에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쓰고 계신 통신요금 수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많이 높지는 않다. 예, 해외의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판단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미국이 가장 높고 네. 뭐 일본 수준 비슷합니다. 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기부에서 저희에게 제공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띄워볼 텐데요. 물론 이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청문회 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주신 자료가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PPT 자료는 유럽통신사연합회라는 단체가 5G 요금 수준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지금 첫 번째 표에서는 두 번째 막대 그래프로 표기되어 있어요. 미국, 한국, 일본. 일본과 비슷한 수준.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신 모양이에요. 두 번째 표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비싸고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하나는 그 요금이고 하나는 데이터당 요금이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셨나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과기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셨다면 꼭 좀 챙겨서 장관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인용해 놓고 있는 저 내용은 영국의 리서치 업체인데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인용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 업체예요. 이 텔리젠이라는 데서 2022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결과 OECD 국가들 중에서
비싸기로 일곱 번째입니다. 지금 37개 회원 중에서 31위라는 것은 낮은 순으로 가장 싼 요금제가 있는 국가가 1위고요. 한국이 31위예요. 그러니까 매우 그 비싼 수준이라는 것을 저 자료가 보여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베렉이라는 EU의 통신 규제 기관인데 혹시 이 기관은 아십니까? 예,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저 기관에서 그러니까 EU의 공식 기관이래요. 네, 저기서 올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자료는 22년치고요. 12개 비교 항목을 가지고 이제 뭐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5기가 쓴 거, 1기가 쓴 거, 10기가 쓴 거, 100기가 쓴 거 이렇게 등등등 나눠서 12개 항목으로 주요 국가 비교를 했습니다. EU 국가들은 다 들어가고요. 미국 들어가고. 자, 그런데 한국이 12개 비교 항목 가운데 8개에서 1등을 합니다. 지금 6개만 제가 추려서 한국이 1등인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4개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안 보고 계신 나머지 6개 중에서도 한국 1등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12개 이 비교 그 기준 중에서 이게 비교 방식 중에서 한국이 8개에서 1등, 4개에서 2등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선두를 다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1등으로 꼽힙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아니 통신요금도 한미일 삼각동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EU의 공식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는 지난 청문회에서도 우리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통신요금 인하할 책무가 있지 않...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이 차관님 잠깐. 네, 저희가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자료가 뭐 유일한 자료라고 보고드렸던 건 아니고요.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통계 자료들도 여러 가지 기준과 내용으로 되어서 일괄적으로 다 이것이 높다 낮다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중요한 것은 경쟁을 촉진해서 요금을 낮춰나가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비싸다는 거예요? 안 비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요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 5G 요금 아니면 1위 사업자 기준으로만 또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LTE와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원래 중저가 요금제를 재편해서 내려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대한민국 통신요금 비싸고 무엇보다 소비자 체감도는 매우 높다는 거는 뭐 금융인식과 반하시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통신요금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